해커 윤이 아닌 경찰대생 강선호로서 교수님과 일을 하면서 함께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뭔 일이 있을지, 누굴 만나게 될지, 어떤 위험한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그러다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는데 진짜 괜찮겠어? 네. 자식이 뭘 고민도 없이 내야. 믿거든요. 교수님 말고 버드 형이요. 그 형이 좀 진상이긴 해도 절대 쪽팔리는 짓은 안 해요. 그 새끼가 말은... 그럼 하는 겁니까? 같이? 해보자 같이. 왜 권혁필 교수님 차 블랙박스로 확인하셔야 하는 건데요? 시간 없어. 어? 설명은 갔다 와서 딱 10분만 잡아둬. 혹시 차 터지려는 거 아니죠? 그거 불법. 야, 아니 털긴 뭘 털어. 그냥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를 보고 오겠단 거지. 그러니까 주인 허락도 없이. 나중에 얘기할 거야, 나중에. 어? 블랙박스 먼저 보고. 제가 아직 수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법 어겨가면서 막무가내로 수사하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애초에 법이 명시한 대로 원칙 지켜가면서 수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어려우면 수사 협조를 받던지. 틀렸어, 임마.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범인을 잡는 거다. 반은 맞았고 법이 명시한 대로 원칙은 지켜야지. 그런데 지금 내 수사 원칙은 단 하나다. 법 어겨가며 막무가내로 죄짓고 설치는 범법자 새끼들 하나라도 당장 잡아 쳐넣는 거. 아니 그래도... 더 이상 이 수사 방식에 태클 걸고 싶으면 현장 더 뛰어보고 얘기해. 빨리 들어가라. 만 바뀌기 전 빨리 들어가. 에이, 눈 한번 딱 감았을 때 들어가.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아, 이 차가 권 교수 차였구나. 이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구경을 좀. 다 봤는데. 어디부터? 철사 꽂아놓는 것부터. 아이가 3월 2일 22시 어디서 뭐 했어요? 뭐요? 진선로 39길 지나갔던데. 아니 거기는 그 화물차들 주차하는 거 말고는 길도 없던데 왜 가셨을까? 아니 뭐 어려운 질문도 아닌 것 같은데. 질문이 아니라 취조 같은데?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면 참 좋을 텐데. 무례한 질문에 대답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 묵비권? 아니 바지 가랑이를 자꾸 버티든 다리에 걸어서 잡아뜨리든 아 뭐라도 했었어야지. 아이고 수사의 기본도 몰라. 예, 모릅니다. 지난주 입학, 이번 주 내내 수사학 수업 휴강. 수사의 기본을 배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 이 자식이 이게 뚫린 입이라고. 뭐? 배울 시간이 없어? 야, 너 그 경찰대학 다닌다는 놈 입에서 그게 할 소리냐, 어? 너 나한테 입 바른 말 하기 전에 수사 공부부터 해, 임마! 주형사 시켜서 검사한테 영장을 올려? 야, 이 새끼야, 너 이제 눈에 되는 게 없냐? 아이 그럼 어쩝니까? 에? 아 철진이 통신 확인 영장이라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그걸 왜 하냐고. 너만 새끼야, 철진이 사수고 은주 선배냐? 네가 뭐 때문에 앞뒤 안 가리고 직구 까부는지는 알겠는데 더 이상 내 팀원들 곤란하게 만들면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어? 어디 가요? 불법 도박단 IP 추적 끝나서 지금 수사 나가요. 아니 김 경사님이 왜 나가요? 어, 애초에 내 레이더에 들어온 애들이었으니까. 아 위험한데. 걱정 마세요. 제 시골내기 전까지 안 죽습니다. 아 청첩장 최 팀장님께 드렸습니까? 아직이요? 그 내일 회식이라서 그때 드리려고요. 아 최 팀장님. 아마 깜짝 놀라시겠네요. 깜짝 놀라시겠지.
신랑 이름 보면.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은주야! 아, 사수. 잠깐만. 은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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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줘! 근데 이 책을 다 보려고? 1학년의 폐기야 뭐야? 공부 좀 하려고요. 오, 진짜예요? 아,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뭐 했어요? 저 진짜 못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알려주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살게요. 내가 분명 이빨 보이지 말라고 했을 텐데. 네가 부탁하면 알려줘. 오케이, 그럼 선배 말고 누나라는 거.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 강선호 좀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입시 설명회 문제 때문에 할 얘기가 좀 있어서요. 어? 전화를 하지. 그럼 내가 바로 왔을 텐데. 어? 됐어. 생각해보니까 딱히 중요한 얘기도 아니네. 그동안 불법 도박단 놈들 쫓으면서 모은 자료다.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사이버 수사팀이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도박 사이트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캐치했다. 이후 공조 수사를 통해 우리 팀은 이 불법 도박 사이트가 온오프를 넘나들면서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나랑 철진이가 탐문 수사를 하기 시작했다. 탐문 수사란 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수사 기법을 말한다. 자, 예를 들어보자. 경찰이 한 불법 도박 사이트가 가상화폐를 이용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듣게 된다면? 회사를 시작 수사를 개시한다. 그렇지. 수사 중 그 도박 사이트가 한 사설 도박장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찰이 그 도박장의 실질적 관리인을 잡기 위해 움직인다. 이게 바로? 탐문 수사입니다. 오케이. 그러다 그 도박장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게임 단말기를 이용한다는 범행 특징을 파. 그 단말기에 위치 추적기를 붙여서 본거지로 옮겨질 때 습격하기로 한다면? 수법 수사입니다! 자,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고로 단말기 추적을 실패했고, 대신에 가상화폐 주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보한 상태였다. 놈들이 코인을 현금화할 때 거래 흐름을 추적하면 잡을 수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중간에 해킹을 해버렸네요. 그렇지!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때 놈들은 주 계좌를 옮겼고, 사이트는 폭파됐고, 철진이는 다쳤고, 수사는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다. 그쪽이 그날 주차장에서 생수하면서 구하라고 했던 거. 아무래도 오해가. 너 은주랑 결혼하는 거 알고 있었어. 근데 내가 모르는 척해야 네가 살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까지 아는 척 안 했다. 지금까지 은주랑 내 일 아는 척 안 해준 것처럼 조금만 더 눈 감아주라, 어? 나 그 새끼들 잡아야겠으니까 은주가 하던 일 내가 좀 끝낼 수 있게 나 좀 봐주라. 도른 놈. 철진이 핸드폰 통신 자료야. 별건 없고 이상한 번호가 하나가 뜨는데 대포폰이다. 너 괜히 또 무식하게 파다가 철진이 새끼처럼 다치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두어. 아, 맞네. 우리 권 교수님. 일주일에 한 3일씩은 오시죠, 뭐. 저거 찍히는 거죠? 아유, 당연히 찍히죠. 일단 권 교수님 알리바이는 확인된 거네요. 철진이랑 전화 통화 끊긴 게 22시 14분이니까 8분 안에만 도착하면 권 교수님 알리바이는 깨지네요. 이렇게까지 확인하시려는 이유가 뭔지 물어도 됩니까? 아니, 같은 시간대에 같은 도로 위에 있었다고만 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철진이 현장에 남겨져 있던 범인의 발자국이다. 그날 비가 오는 바람에 증거를 건지진 못했지만 사이즈는 유추할 수 있었어. 285. 혹시
권혁필 교수님이. 몇 분이야? 8분 5초요. 거봐! 좀만 더 빨리 달리면 되는 거네. 그래, 내 생각이 맞았어. 어? 사전에 계획적으로 CCTV에 자기를 드러내고 도보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니까. 교수님, 용의자가 도저히 범죄 현장에 도달하지 못할 거라 인정될 경우에는 상대적 알리바이라 혐의는 사라지는 거죠? 아, 뭐 그건 맞는데 이건 위장 알리바이지 상대적 알리바이가 아니라. 왜 임마? 비요. 뭐? 사건 날 비가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날 시간당 15mm 비가 내렸다는데 우리가 지나쳐온 돌다리는 비가 오면 잠기는 것 같던데요. 뭐 어떻게 물에 잠긴 다리를 빠져나왔다고 해도 아마 여기까지 8분 안에 오진 못했을 겁니다. 혐의자를 상대로 알리바이가 성립할 경우 용의선상에서 제외해야만 다른 범인을 특정해갈 수 있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권혁필 교수는 용의선상에서 제외해야 되네. 한심하냐? 학생인 네가 캐치하는 걸 교수인 내가 놓쳐서? 아니요, 몰랐는데 누굴 쫓는다는 거, 누굴 잡겠다는 거,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감정과 이성이 따로 노는데 거기에 학생과 교수가 어딨습니까? 그럼 뭐가 있는데? 그냥 사람이 있는 거죠. 수사도 모르는 놈이 법인이 원칙이니 그딴 소리나 먼저 해대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네? 내가 앞뒤 안 가리고 달려갈 때 네가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지 않겠냐? 나라고 뭐 다 맞겠냐? 나도 틀리고 나도 실수하지. 아, 네 말대로 나도 인간인데 임마. 그게 경찰한테 파트너가 필요한 이유고 하나보단 둘이 나은 이유겠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그날 진짜 낚시터만 갔습니까? 진짜 쭉 거기 있었어요? 이봐요, 유 교수. 나도 꼭 확인하고 그만 의심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니까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쭉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그 시각 그 도로 위에서 뭐 어떤 사람을 봤다거나? 봤습니다. 낚시터 가는 길목에서 어떤 사람이 갓길에서 오버히트를 하더라고요. 술에 취했는지 좀 비틀거리기도 했고. 아, 왜 그걸 이제... 그러니까 그거부터 묻는 게 순서 아닙니까? 내 차를 따기 전에? 경찰 후배가 학교 근처에서 괴한에게 습격당했어요. 누가 용의자일지 모른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권 교수한테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무례했고 선 넘었어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마셔, 마셔. 아,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 흑장미. 뭐야? 흑장미. 뭐야? 흑장미. 너 정신 안 차리려해? 소원을 말해봐. 나 흑장미 해줬으니까 소원 말할게. 네, 말만 해주셔. 내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그럼 나랑 매일 밤마다 유도 대련하니. 밤마다? 와. 나 신발! 너 왜 자꾸 내 신발 밟냐고! 발 아파 죽겠네. 야, 너 따라 나와. 죄송합니다. 이렇게 발이 많이 아프셨어. 근데 너무 어지러워. 야, 너 겨우 세 잔 마셨어. 아, 진짜 정신 안 차릴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야, 진짜 조용히 걸어라. 우리 걸리면 죽을게.
아, 진짜. 걸렸다, 이 쥐새끼. 너에게만 해주고 싶어.